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그 유럽의 워런 버핏을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실전 투자 강의 세 번째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역시 그 내용은 그 2편에 이어서이고, 1, 2편에 이어서 투자자 vs versus 게임꾼이라는 챕터에서 좀 발췌를 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 바로 읽어 드릴게요. 소신파 투자자는 누구이고, 부화내동파 투자자는 누구인가? 이는 내가 만들어낸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나는 이 분류가 맞다고 생각한다. 소신파 투자자는 4G라 그러네. 4G는 그뭐 아마 이게 헝가리어 같아요. 그러니까 까다컨, 뭐 게덜크, 게알트, 글라크 있는데 럭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생각, 그러니까 thinking 같고 인내. 뭔지 모르겠어요. 돈, 골드 같고, 그 다음에 럭, 행운. 그러니까 4G. 네 가지 요소죠.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소신파 투자자는 생각, 인내, 돈, 행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이란 투자자는 아이디어와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투자자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100을 주고 산 주식이 80으로 떨어졌거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너무 지루할 때 금방 팔아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 주식을 살 때는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 생각해서 산 것이다. 주가가 떨어졌더라도 자신이 판단해서 근본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면 80일 때 팔기는커녕 추가로 매입을 해야 한다. 100을 매수하기에 적당한 가격으로 보았다면 80은 더욱 유리한 가격이 아닌가? 인내를 갖고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돈 또한 충분히 있어야 한다. 이때 돈이란 절대적으로 큰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충분한 금액을 의미한다. 소액 투자자가 1만 마르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6천 마르크로 주식을 샀다면 그는 돈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100만 장자가 1천만 마르크를 가지고 있는데 2천만 마르크를 신용, 레버리지에서 3천만 마르크어치에 주식을 샀다면 인내를 가지고 견딜 만한 돈이 없는 것이다. 그는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돈을 채워 넣어야 하고 그렇게 할수 없으면 은행이나 브로커 등 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주식을 팔고 만다. 자신은 인내심이 충분하더라도 말이다. 돈이 넉넉히 있는 소액 투자자의 경우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생각과 인내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행운에 대해서는 없네요. 이네 개, 세 가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는데. 소신파 투자자는 이것도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제가 이거 행간을 그 read between the lines라 그랬죠. 행간을 읽다. 라인 사이를 읽는다라고 하죠. 그게 행간을 읽다라는 뜻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100을 산 주식이, 100으로 주고 산 주식이 80으로 떨어져, 저면 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미 내가 이 주가가, 이게, 핵심이, 이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래서 난 존버할 거야. 라는 게 아니고, 주가가 이렇게 여기서, 100을 매수, 그러니까 80일 때 추가로, 팔기는커녕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래? 물타기 하란 소리야? 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가 떨어졌더라도 자신이 판단해서 근본적인 이유가 에서가 아니라면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투자를 할때 자기 생각과 전략이 확실해야 된다.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는 의사, 2편에서 말씀드렸죠. 의사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질병이 있으면 치료를 하는 거죠. 처방을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진단을 해서 이 회사가 가치에 비해서 진짜 싼데, 이 회사가 정말 좋은 알짜배기 회사인데, 너무 주가가 싼데, 라고 하면은, 그 생각과 논리 구조가 확실하다 그러면은, 사라는 거죠. 이 회사가 그 재무제표로 보면은 적자이지만, 이 회사는 미래의 성장 회사가 내가 봤을 때는 확실해. 라고 하면은, 이 회사를
내 주식을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나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로 매수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최근에 산게 인텔이거든요. 인텔이 새로운 반도체 그 생산이 6개월 지연된다는 기사가 뜨자마자 그날 15%인가 급락을 하고 아직까지 지지부진 회복 못해요. 마이너스 1%, 0.2%, 0.3% 계속해서 플러스가 딱한번 있었나? 플러스가 있었는데 거의 0.5%인가 계였어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일 바로 반등하면은 큰일 났는데 하면서 급하게 샀어요. 근데 회복을 안 하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인텔에 대해 사실은 공부를 안 했죠. 인텔의 가장 큰 경쟁자는 AMD라고 하는데 AMD는 주가가 엄청 폭등했죠. 근데 이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인텔이 공부를 안 해서 사실은 좀 창피하지만 인텔이 10살이 부자는 만에서 3년을 간다고 했지. 이렇게 그냥 헛소리가 아니고 인텔이 상당히 건실한 기업인데 이 반도체가 6개월 좀 개발이 좀 늦어진다 그래서 되게 재무 상태가 휘청 걸릴 정도로 기존에 자기 그 인텔의 제품을 쓰고 있는 사람들 나 6개월 늦게 나오니까 인텔 제품 반납할까 폐기 처분해 안써 라고 안 한다는 거죠. 인텔 컴퓨터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갑자기 폐기 처분하겠어요? 그냥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브랜드 파워이기 때문에 그 기사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전 주가가 떨어져서 알았어요. 무슨 일이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인텔 컴퓨터 뭐 괜찮지? 라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반도체 개발이 늦어져가지고 이 노트북은 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인텔 브랜드 파워이기 때문에 인텔 거 괜찮지? 한번 볼까? 어우, 잘 나왔네. 예전에 이미 잘 나왔던 그 컴퓨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 그가 아니고 일시적 악재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6개월 늦어지도 어찌됐든 6개월 뒤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물론 가장 악재가 확실시 되는 것은 6개월 뒤에 못 나, 6개월 뒤에도 못 나온다라는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은 뭔가 진짜 내부에서 R&D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단 6개월 지연된 게좀 악재일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충분히 헤쳐나가고 해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본적인 이유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했고,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추매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더 떨어지면은 사실은 더살 거예요. 근데 더 사는 것을 약간은 저하하고 있는 게, 저도 자금, 아까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금이 제한적인데, 인텔보다 더 좋은, 인텔만큼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폭락장에 와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일시 조정 국면에 더 싸게 그게 나왔을 때 그걸 살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인텔은 이 정도 선에서 저는 이제 더는 이제 안 들어갈 생각이고 이제는 인내심을 가지고 주가가 한20%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최소 10% 최소 15% 정도 회복할 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한 저는 길게 2, 3개월까지는 가지고 있을 생각이 있고 3개월도 회복 안 하면 어떡할 거야? 팔까? 아니죠. 그 6개월, 3개월 걸리든 6개월 걸리든 가지고 있을 생각이 있어요. 길게 이거는 투자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인내심. 제가 제 생각과 저는 제 아이디어와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투자했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견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한 2%, 3%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거는 제가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델타나 아메리카 항공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특히 마이너스 10%까지 가면은 진짜 멘붕 와요, 멘붕. 왜? 이거는 내가 박스권 형성돼가지고 단타를 먹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간 거지. 이게 코로나 이후에는 확실히 반등이 있을 거는 확실한데, 코로나 백신이 안 나온 불투명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없잖아요. 확신이 없으면 뭐죠? 인내심도 없어요. 그래서 소심파 투자자가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바로 얘기할게요. 읽어드릴게요. 부와 내동 투자자는 세 개의 G, 즉 생각, 인내심, 돈이 없는 사람이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인내심이 많아도 소용없다. 하지만 돈은 있으되 스스로의 생각과 확신이 없다면 인내심은 생기지 않는다.
돈과 확신은 있으되 인내심이 없다면 상황을 견뎌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 인내심, 돈이 다 없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 의미, 시드머니가 없으면 진짜 의미가 없고, 내가 정말 이 인텔 확실한데 내가 가진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인내심 많아봤자 돈이 너무 없잖아요. 근데 돈이 내가 1억이 있어. 근데 1억의 인텔이 나왔어요. 근데 확신이 없어. 그러면은 3% 떨어지면 아, 그러니까 1억에 3%면 30만 원인가요? 300인가요? 하여튼 그 떨어지면 아 그냥 팔자. 딴 데. 기회비용이야. 그래서 인내심 없으니까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읽어드리면 물론 소신파와 보안 내동파 사이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다. 소신도 조금 있고 보안 노동도 덜어 있는 사람들 말이다. 소신파가 조금씩 보안 내동파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보안 내동파가 소신파가 되는 일은 아주 드물다. 이렇게 되려면 아주 긴 트레이닝 기간을 거쳐야만 한다. 주식의 대부분이 소신파의 손에 있을 때 나는 이를 과매도 시장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주식의 대부분이 부와 내동파의 손에 있으면 심지어 신용가로 산 주식이 많을 때 이를 과매수 시장이라고 부른다. 과매수 시장의 결과는 무엇인가? 신용으로 주식을 사는 과매수 시장은 매우 위험하다. 과매수 상태가 되면 이렇다 할 계기가 없어도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 분위기 하나 이끌려 기차가 영영 떠나기 전에 서둘러 올라탄 수많은 무경험의 부와 내동파 투자자들은 닭을 사서 달걀을 팔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다 하며 걷다가 우유를 쏟아버린 소녀와 같다. 경험과 인내심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은 돈도 주식을 살 만큼 많지 않다. 아마도 다른 목적을 위해 남겨둔 돈으로 주식을 샀다가 신용으로 샀을 것이다. 과매도 시장의 결과는 무엇일까? 주식의 대부분이 소신파 투자자의 손에 있는 과매도 시장에서는 나쁜 뉴스에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주가는 급등한다. 소신파 투자자의 손에 있는 주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급등의 폭발은 거세다. 많은 공매도 투자자가 활동하고 있고, 이전에 대규모의 공매도가 있었다면 과매도 시장은 더욱더 과매도 시장이 된다. 시장이 과매수 시장 상태인지, 과매도 상태인지 어떻게 알수 있나? 징후와 전주곡이 있다. 지난 몇달 동안 혹은 몇 년간 거래량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본다. 거래량 얘기를 하네요. 몇달 전부터 주가가 올라가고 거래량도 계속 증가한다면 많은 수의 주식이 소신파의 손에서 부와 내동파의 손을 옮겨갔음을 추론해 볼수 있다.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다. 주가가 올라갈 때 주식을 사는 사람은 부와 내동파뿐이다. 탐욕쟁이라는 거죠. 이때 소신파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샀던 주식을 내다 판다. 아, 주가가 떨어졌을 때 샀던 주식을 내다 판다. 그러니까 VI 걸렸을 때판 거죠. 이런 움직임은 일정 기간 계속된다. 주식의 대부분을 손에 쥔 부와 내동파는 또 다른 부와 내동파 투자자가 그 주식을 사주길 기다린다. 소신파는 현금 쥐고 있으면서 부와 내동파가 주식을 팔 때까지 기다린다. 부와 내동파는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고 싶지만 심리적 이유나 기술적 이유 혹은 새로운 부와 내동파가 들어오지 않자 인내심이 없어지는 등의 이유로 여의치 않을 때는 상각보다 낮은 가격으로 손절한다 그러죠. 판다.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난다. 흥분이 가라앉은 다음 정신을 차리기 때문이다. 그렇죠? 탐욕에 파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공포에 탐욕에 사서 공포에 팝니다. 야, 이거 오른다. 그래서 VI 때 들어가서 공포에 아씨 무섭다면서 파는 거죠. 더는 손해 보기 싫다.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물론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정부가 중앙은행을 동원해서 조세 및 대출 정책 등, 그러니까 유동성을 자극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돈을 만들어내 산업과 경제가 필요하는 것보다 많은 돈이 시장에 흘러나올 다닐 때
그렇다. 말하자면 큰 대하에서 작은 대하로 떨어지는 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다. 여기에다 대규모 금융기관은 모든 광고 매체를 이용해 대중이 주식 중독이 되도록 한다. 그렇죠. 키움증권, 삼성증권, 유튜브도 그렇죠. 유튜브는 이제 그 워낙 돈이 되니까 유튜브를 주식 방송을 하지만 사실은 많은 기관들의 자체적인 유튜브도 많이 운영을 하죠. 주식 중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제 집에도 주식 책들이 많은데 주식 중독이 된 상태죠. 은행 창구에서는 주식을 사라고 강력히 권하고 주식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싸게 대출해 준다. 은행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돈을 달리 이용할 방법이 없을 때는 더욱더 그렇다. 새로운 부화 내동파는 주식을 산후또 다른 부화 내동파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시점이 온다. 주가가 보합이거나 조금 떨어진다. 많은 주식 보유자들은 인내심을 잃어버린다. 갑작스럽고 놀라운 일인 것이다. 그들이 주식을 샀을 때는 누군가의 말에 따라 주가가 틀림없이 올라가리라고 생각했다. 주가가 보합이거나 심지어 떨어지면 이들은 이를 개인적인 모욕이나 배신으로 간주한다. 그렇죠? 아무리 삼성전자여도 주가가 떨어지면 노이버 토론방에 들어가면 뭐라 써있죠? 잡주라 그래요. 일반 개미들. 부화 내동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면 아무리 삼성전자고 우량한 기업이 아마 애플 거를 샀다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면은 걔네들은 네이버 토론방에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애플은 쓰레기다, 개잡추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시총 전 세계 시총 1, 2, 3위의 기업을 가지고요. 주식붐을 연출한 대중의 90%는 손실을 입을 것에 대비해 훈련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언론 및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들에게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과매수 시장의 결과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러네요. 하여튼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와가요. 근데 사실은 완드르코스톨라니의 얘기가 듣다 보면 상당히 우리의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참잘 대변해 준다라고 하지만 역시나 누구나 여기도 답은 없어요. 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긴 했어요. 그래서 언제 사라고 언제 팔라는 건지 되게 애매하잖아요.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가 5월달만 해도 야 너무 올랐는데라고 했는데 거기 대비해서 또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안올 거라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저도 카카오가 30만 원 찍고 다시 꼬꾸라진다라고 봤는데 무섭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나의 생각 계속해서 틀리면서 올라가니까 이제는 부러움이 지는 건데, 근데 안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진짜 10월 달에 50만 원, 45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지이 영상이 이제 이 말은 그 네이버 토론방에 뭐 역사가 된다라고 이렇게 쓴 애들이 있던데, 이 영상, 이 멘트가 역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알 수가 없죠, 사실. 근데 사실 저는 안살 겁니다. 왜? 사실 그 생각 때요. 제가 어설픈 좀 약간 정통주나 좀 소형주, 코스닥의 소형주를 좀 선호하긴 한데 너무 안 움직여. 아무리 피터 린치가 월스트리트 카프반 주식을 사라 그랬다고 해도 그것도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진짜 하프만 주식을 사버리면 안 되고 정말 진짜 진심으로 실적이 쓰레기인 개잡주를 사면 안 되고 실적은 괜찮은데, 실적이 정말 탄탄한데, 소외받아. 별로 관심 못 받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몇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실적이 계속 나와준다 그러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중이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과매수 시장이 됐을 때, 팔고 소심파는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피터 린치가 개발하라고 그랬지. 정말, 정말 하프만은 정말 진심 하프만은 그러니까
그 쓰레기 주식을 사시면 안 돼요. 그런 것도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코스톨라니의 말을 정말 진실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공부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재무제표 공부를 해야 되고, 재무제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실히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짧게 남겼는데 한 20분 정도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